안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도 생기고 근심이 있으면 걱정도 따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해결하는 방법도 취해지는 거거든.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안 좋은 일도 같이 따라요. 운이 기습으로 올라가는 순간에 역행하는 운도 같이 따라요. 운이라는 건 항상 강하게 회오리쳐서 들어오지만 역행으로 바람잡이들이 따라 순간 낭떠러지가 되거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항상 회사라든가 제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항상 호사다마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위안을 하긴 하거든요.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거와 같지 않을까? 호사다마라는 말은 정말 근데 있는 것 같아. 괜히 그런 사자성어를 만드시지 않으셨을 거고, 네. 또 그런 일들이 있고 나면 뭐든지 가가호호 집집마다라는 네. 말도 있거든요. 뭐든지 안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도 생기고 또 근심이 있으면 걱정도 따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해결하는 방법도 취해지는 거거든. 나는 뭐든지 그런 것들이 꼭 좋은 일들로 따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좋은 일이 뒤에 있다. 이게 사실 이 대운이 올 때도 약간 이렇게 올 수도 있다라는 그렇지. 얘기도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맞는 얘기일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대운이라는 건 항상 옵니다. 사람들은 대운이 언제 와? 난 대운 왔다는데 대운 왔다는데 뭐 움직이질 않고 있으면서 대운이 왔다는데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대운이 왔다는데 겁내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대운이 왔는데 이거를 순간 막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래. 근데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안 좋은 일도 같이 따라요. 운이 기습으로 올라가는 순간에 역행하는 운도 같이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나쁜 건지 그거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좋아 보이고 그게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그냥 막 내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동차로 표현을 하면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가 있잖아요. 비상등도 있고 항상 이런 거를 주시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 내달리다 보면은 그냥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운이라는 건 항상 강하게 회오리쳐서 들어오지만 순간 역행으로 바람잡이들이 따라 옆에서 소근소근소근 하면 그게 더 좋아 보이거든. 하다가 접어버리는. 그러다 보면 낭패를 맞는 거지. 그러면 에이 난 운 들어왔다는데 난 운이 들어왔었는데 왜 이래 이렇게 한단 말이야. 조상은 나를 또 없지는 않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거든. 근데 요즘은 저희 조상님들은 왜 그럴까요? 이러는 분들이 없다? 점사를 보면? 그래요? 전에는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 근데 요즘은 그런 분들은 없어. 근데 겨를이 그만큼 없을 거야. 조상님을 탓할 겨를까지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언제나 좋아질 거예요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 근데 그렇게 탓을 안 하고 가다 보면 그분들은 좋은 일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뭐든지 우리도 신령님 돈, 물거품 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잘 간수하고 잘 챙겨야지 꾸준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사라, 무엇을 잡아라 이렇게 문서를 하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그 당시에 막 쓴단 말이야. 막 써버리면 나중에 후루룩 날아가 버려. 그러면 항상 어느 사람이든 마찬가지지. 그때가 그립겠지. 그때가 생각나겠지. 잘 나가던 시절. 항상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잘 나가는 시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항상 보면 친구의 뭔가 연결이 돼서 사기를 맞아서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 집안 뭐 대소사 챙기느라고 그러느라고 또 다 그러다 보면 순간 낭떠러지가 되거든. 우리네도 마찬가지라 그러잖아. 그러다 보면 후루룩 날아가 버려. 있을 때 잘 보관하고 있을 때 잘 지켜야 되는. 저도 물론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신도님들 나름 건강하고 나름 조금씩 풀려가려고 하고 안 풀리는 거 풀리게 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나는 그냥 지금 행복하거든. 네. 그래서 어떤 신도님이 저한테 크게 한번 충격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선생님 그 불우이웃 한다 하지 마시고요. 저도 한 푼도 없이 건물 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건물 잡으세요. 직격탄을 날린 거죠. 너무 솔직한 분이라 너무 솔직한 분이라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저는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너 건물 잡아주느라고 내 건물이 없어. 모면은 했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근데 글쎄 많이 갖는다고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또 다른 욕심이 생기더라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또 뭔가 모르게 다른 거를 요구하게 되고 어깨가 나도 모르게 올라가려 하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가늘고 길게 갈 겁니다. 그게 오히려 속 편하고 크게 먹고 크게 싸는 건 배탈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냥 가늘게 갈까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